중량이죠. 네. 70kg 이하 AFC 26 대회 기다리고 이제 5경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코너 최강민 입장.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아노넘태그라는 이름으로 정말 유명한 최강민 선수인데요. 풍주 파이터의 유명을 했었던 풍주 파이터 최강민 입장합니다. 그 선수가 사전 선수 오른손 카운터를 준비를 했으니 이제 상대를 한번 해버리겠다고 좀 폭발성 있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 과연 능력을 지킬 수 있을지 열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선수는 왼손 스트레이트로 본인이 또 기회를 시키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들어와 들어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앞손싸움 그리고 타각을 스텝으로 먼저 먹는 사람이 되고 다시 그냥 뒷손 선수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시작이 되면은 또 보이겠죠. 누가 거기다가 경기를 정하는 네. 마음가짐으로 기합을 넣고 페이지한테 들어옵니다. 사실 그 선수의 타격 이야기는 제가 했었는데 사실 페이지라는 타이밍이나 그런 타이밍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는데 선수 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쉽게 결승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길리치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또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다이다이에서 수많은 팬층을 쌓았던 바로 그 선수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빠지게 되어서 팬들에게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또 이렇게 전했었죠. 본인에게 닥쳤었던 재앙, 또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교통사고에 비하면 시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을 또 밝힌 바 있는 정통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뭐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멘탈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성환 선수가 교통사고 이후에 첫 경기인데 여러 의미로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 카운터 최강민에 이어서 왼손 스트레이트를 준비해온 정성환 선수인데 과연 이 교통사고를 극복하고 정말 감동의 도가니 안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정성환이 케이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만 23세 어린 나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포텐셜, 재능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 소식이 FC26대회 5경기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74cm 체중 70kg 1전 1패 타격 베이스 대한민국 팀코리아 오스타님 소속 만원 업태구 최광민.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타격에 대가 만원 업태구 최광민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79cm 체중 70kg 1전 1승 MMA 베이스 대한민국 하바스 MMA 소속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날을 위해 정성환 선수입니다. 경기 MMA 5분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김원기 심판이 함께합니다. 자, 김원기 심판이 역시 5매치를 주관을 하겠고요. 블루코너의 최강민, 레드코너의 정성환. 네, 양 선수 입장하는 동안 설명을 드린 대로 서로 예고한 공격이 서로에 대한 카운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성공을 시키려면 이제 앞손 싸움 그리고 앞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사각을 먼저 파는지 누가 상대방의 거리를 깨는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각도를 먼저 만들어내는 선수가 펀치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1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뭐 양 선수가 예고한 대로 본다면 전형적인 사우스포와 오스독스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스탠스가 반전되는 경우에는 앞발을 바깥쪽으로 먹어주면 나는 상대를 때릴 수 있지만 상대는 나는 때릴 수 없는 그런 사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정성환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좌우로 좀 넓게 넓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성환 선수의 타이밍이 더 좋았고요. 정성환 게이지 쪽, 오! 가드! 자, 아무렇지도 않다는 정성환 선수의 제스처. 자, 예고했던 오른손 타이밍이 나왔었죠 방금? 그렇습니다. 킥을 섞어보면서 거리를 재고 있는 정성환 게이지 쪽으로 조금씩 최강민을 몰아붙입니다. 자, 서로 네. 뒷손 펀치 한번 나왔어요. 네, 서로 뒷손을 좀 대놓고 노리고 있는 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셋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자, 어제 보여줬던 이 경기력에 대한 측면들 계속해서 경기 안쪽에 케이지 안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 케이지 컨트롤. 네, 지금 겨드랑이 파주고 서로 몸싸움하고 있죠. 니킥을 이용하면서 밸런스를 좀 무너뜨려 보고자 하는 최강민인데요. 네, 정성환 선수 밸런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바람긋하지 않는 정성환. 네, 겨드랑이 파주면서 주도권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뒤쪽으로 빙글 돌아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네, 오른손 찌르러 오려고 하고 있고요. 자, 겨드랑이를 파고자 하는 자와 내주지 않으려는 자의 맞대결.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싱글력으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죠. 급격히 무게중심을 낮춰보는 정성환인데 자, 굳건하게 버티는 최강민 선수였습니다. 네, 최강민 선수가 같이 무게중심을 아래로 깔아주면서 방어를 잘 했고요. 엉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케이지 중앙으로 이동. 다시 한번 거리재기. 아, 정성환 선수의 펀치가 계속해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얼굴 쪽 오른손으로 한번 긁었습니다. 위치가 정말 길죠 정성환 선수. 그렇습니다. 신장에서도 5cm가량의 우위가 있는 정성환 선수인데 이번엔 서로 킥을 교환. 아,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그렇죠. 이런 타이밍에는 바디킥 같은 공격으로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주는 것도 굉장히 영리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클린치 이후에 정성환이 다시 케이지로 밀어붙입니다. 뭐, 테크닉적으로나 완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 굳이 이런 케이지 레슬링을 뺄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자, 정성환과 최강민 백중세에 놓여있는 두 선수의 힘겨루기인데 케이지 중앙으로 네, 거리를 순간적으로 벌리면서 확실히 결국엔 본인 노리는 뒷손입니다. 야. 어떻게든 이 뒷손만을 피하려고 위빙을 가져가는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뒷손을 셋업하려고 하고 있고요. 태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과정 최강민이 이번에 케이지 쪽으로 잘 숙여주면서 네, 정성환 선수가 좀 심리전을 걸었었는데 네. 네, 아쉽게 태클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저런 걸 좀 유심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태클 시도 자체가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움직임입니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테크닉이죠. 일단 더블언더 훅하고 잘 돌려냈고요.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약 리스크를 갖고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케이지 컨트롤이 중요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겨드랑이를 파고 있는 정성환입니다. 맞습니다. 최강민 선수 옆으로 잘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죠. 아, 순간적으로 후드블을 노려봤었던 정성환. 아, 좋습니다. 최강민 선수 역시 노려내요. 밸런스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아래쪽에 무게중심을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정성환. 몰려있는 듯 몰려있지 않은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맥킨치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자, 최강민 선수의 움직임을 뽑았어요. 그리고 자, 한 발로 버티긴 했습니다만 마운트까지 이어갈 수 있나요 최강민. 자, 일단 왼다리로 상대방이 골반을 밀어주면서 그렇습니다. 정성환 선수가 거리를 벌리려고 하고 있고요.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정성환. 네, 허리를 본인의 오른쪽으로 빼내면서 지금 탈출을 시도하려고 있었죠. 지금 왼발이죠. 골반에 정확하게 견착을 했습니다. 자, 끊임없이 올라가보고자 하는 최강민인데요. 자,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은 오히려 옳지 않습니다. 네, 안면쪽에 펀치를 꽂혔어요. 자, 길로틴 감독이고요. 길로틴 그립이었습니다만 일어나는 데 성공한 정성환. 같은 숨을 케이지 쪽에서 몰아치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서로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2라운드 경기이긴 합니다만 누가 더 준비를 많이 했냐, 누가 더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 40초 안쪽. 네, 정성환 선수가 포인트 굉장히 많이 뜨리고 있어요. 네. 왼발 잡았습니다. 왼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케이지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저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 게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킥을 캐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발차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잘못 킥을 날렸다가 캐치를 당할 수 있다는 무의식 속에 좀 심리적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저 킥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잡히면 선수들도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럼요. 자, 니킥 이용해주면서 야, 여기 클린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두 선수의 1라운드인데 위치를 바꿨습니다. 빠져나오는 두 선수 첫 번째도 좋았죠 서로.
이렇게 두 선수의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확실히 양 선수가 서로의 뒷선을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다 보니까 네. 클린 히트가 잘 나오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 거리에 대한 중요도를 계속해서 차두르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벌릴 거면 아예 넓게 벌려갔다가 또 붙는 순간에는 아예 클린치로 붙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심리전을 걸어주고 한번 뽑아서 정성환 선수가 테이크다운도 노려주고 레벨 체인지도 하면서 좀 헷갈리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사실 큰 이득을 챙기기는 커녕 본인이 좀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조강민 선수 여기서 뽑는 장면이 1라운드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나는 아직 이만큼 힘이 남아있다. 아직 이만큼 체력이 남아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오늘 준비된 7개의 매치 중에서는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13살 차이가 나는데 띠동과 플러스 1의 차이를 극복해낸 최강민 선수의 나무 뽑기였습니다. 한숨을 몰아쉬고 있는 최강민과 정승환 선수인데 역시 이쯤 되면은 체력적인 부분 어떻게 빠른 회복세를 보이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라운드부터 굉장히 하이페이스로 두 선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에게 우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선수들의 호흡은 가쁘게 남아있고요. 2라운드 정성환 킥으로 시작합니다. 패치 당할 거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네요. 네. 오! 킥이 있어야지만 자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클린치 쪽으로 정성환이를 가두는 초강민입니다. 자, 어쨌든 정성환 선수도 킥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성환 선수 지금 영리하게 허리 잘 빼주면서 포지션 역전하는 데 성공했고요. 자 밧다리를 걸어보는데요. 바깥쪽 그러나 허용하지 않는 최강민. 이게 사실 교착 상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 케이지 레슬링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고 그렇습니다. 네, 심리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들이 가만히 숨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고도의 심리전 그리고 체력 싸움이거든요. 지금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블렉까지 한번 노려봤고요. 최강민 선수는 상체가 여의치 않으면 계속해서 하체를 노리는데 더블렉 일단 그립은 잡았습니다. 네, 다리를 오므리려는 자와 벌리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창과 방패 대결이 다시 한번 건너요. 들어갑니다. 최강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 버스입니다. 힘이 장사네요. 최강민 건지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쪽을 노려보는 최강민인데요. 바로 사이드로 왔기 때문에 자,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자 합주죠 이제. 하프가드 포지션. 자 두 선수가 강하게 엉키는데 야, 지금 세우빼기로 정화리를 굉장히 잘 빼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몸을 뒤쪽으로 축 흐려서 고개를 빼낸 정성환 선수였습니다. 그라운드에서 그런 늘어나는 움직임이나 서로 뒤집으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게 다 체력이거든요. 네. 조금씩 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점화가 됩니다. 페이지 레슬링 계속 이어나가는 두 선수. 확실히 타격으로 승부가 안 나니까 페이지 레슬링 그리고 그라운드로 끌어가시네요. 사실 두 선수도 타격이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타격 올 때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말이 끝나기 전에 타격을 주고받는 두 선수. 확실히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면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네. 그러면 이제 명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이 오른손 카운터 왼손 스트레이트 다 공간이 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먼저 각도를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지금 정성환 선수가 계속 킥페인트를 주고 있는데 최강민 선수가 막히지 않고 있어요. 가드 사이로 손을 뻗어보는 최강민인데 페인트 주면서 왼손 훅 들어봤습니다. 자 정성환도 뒷손 자 명중률이 공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트되는 명중률 자체도 조금씩 어긋나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최강민의 펀치가 좋았죠? 가드 사이 정성환 최강민이 크게 휘둘렀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킥 바디 조금씩 펀치 그리고 타격의 빈도 늘어나고 있는 두 선수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게 거기 낮춰주면서 바디를 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체력이 중요할 때는 호흡을 끊어주는 바디 공격이 배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서로 왼손과 오른손에 공간이 가고 있는데요. 직턱급의 성공! 뒷손 들어갔죠? 뒷손 좋습니다. 정성환의 뉴요타가 한 차례 적중을 했고 최강민도 기세 밀리지 않습니다. 최강민! 근데 저 도발이 사실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라는 게 뭐냐? 카운터 치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을 보여줬었던 최강민 선수였는데 자, 1분 30여 초 남아있는 두 선수의 2라운드 정성환 선수가 그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성환 선수도 체력적인 부담에 비해서는 집착하게 경기 운영합니다. 그러니까요. 올리는 듯합니다만 언제든지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최강민 들어갑니다. 고개 숙이면서 한 방으로 있는 최강민이죠. 네. 오! 크게 저 후기 한 번만 턱에 제대로 얹히면 그대로 케어가 나올 수 있어요. 어제 최강민 선수도 그 얘기 했거든요. 한 번만 꽂히면 된다. 그렇죠. 허공을 가르다가 결국 이 오른손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최강민이 했습니다. 정성환 선수 스텝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아까 빨리 계속 먹어주면서 급급하고 있고요.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왼손 피해주고 휘둘러 보는 최강민인데 바디 쪽으로 최강민 선수 투지가 어마어마하네요. 계속 따라 들어갑니다. 네. 오히려 이 경기 뒤쪽으로 가면서 선수들의 심리 전구와 수성이 치열해집니다. 왼손 자, 원래 싱글렉 들어갔어요. 싱글렉 넘깁니다. 다시 한번 테이크 컨트롤. 테이크다운. 네, 성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강민 선수. 들었다 하면 다 넘기고 있는 최강민. 타이밍도 좋고 힘이 너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클린치 쪽으로, 테이크 쪽으로 몰아넣고 있는 최강민. 네, 컨트롤하려면 상체랑 하체를 동시에 컨트롤해야 됩니다. 백까지 잡을 수 있겠고요. 백 잡아놓고. 네, 왼다리 올라오려고 하죠. 여기서 어떻게 상대를 넘어뜨리나요? 뒤쪽 누르면서 올라가는데. 최강민 선수의 왼다리가 포인트입니다. 중심. 클린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케이스 컨트롤을 당하면서도 정성환 선수의 무게중심은 굳건합니다. 밸런스는 정말 좋은데 여기서 힘체가 좀 나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뽑을 수 있을지. 결국 두 선수의 1라운드도 마무리가 됩니다. 야, 양 선수 굉장히 팽팽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하면서 자신의 장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차단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라운드는 계속해서 태클 싸움을 받고 그러면 이 어제 서로 교환했었던 말을 공격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자, 과연 판정과 저지들은 누가 손을 들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양 선수의 리액션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숨이 진짜 너무 갈 정도로 경기 처음부터까지 굉장히 하이페이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판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 선수의 다섯 번째 매치 피니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등한 경기력 속에서 두 라운드를 함께 했던 두 선수. 확실히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이니까 경기가 지루할 틈이 없네요. 그리고 최강민 선수가 연속으로 보여줬던 이 꼬부대 태클. 고개를 받고 위빙을 하면서 머리를 돋기는 굉장히 올드스쿨한 움직임도 보여줬는데 아쉽게 전타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노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역시 박호준 대표의 대신 조명진 20대 19 블루 대신 100점권 19대 19 우승도 오. 대신 김승훈 마지막 20대 18 블루 2대0으로 최강민 선수의 승리 결국에 판정세를 거둡니다. 판정이네요. 무승부가 나올 뻔 했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마지막 결과를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승부. 최강민이 2라운드 판정승을 거둡니다. 네, 확실히 경기 내내 좀 더 어그레시브한 모습도 보여줬고 테이크다운도 성공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심판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국 이 최강민 선수 본인은 건재하고 이 격투기에 본인의 모든 인생을 바쳤다는 인터뷰를 수차례 했었던 최강민인데 그 모습을 결국 증명해냅니다. 무엇보다 4년 만에 케이지에 돌아왔기 때문에 좀 심리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민 선수 타격이 또 안면에 없었던 곳은 아닌데 지금 뭐 이 체온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뭐 아우라처럼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장면들. 와 이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성환 선수가 또 디펜스를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무기 중심 같이 낮추고 방어를 했는데 힘으로 뽑아버리네요. 경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레슬링을 당했을 때 무기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았던 정성환 선수. 원래 타격에 굉장한 강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그 라운드 그리고 또 테이크다운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승리 소감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선수한테 테이크로 타격을 한다고 타격가로 말해놓고 이렇게 그래플링 섞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너무 이기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무퍼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많이 차분했지만 마음을 다 잡아주신 감독님, 호우관장님, 팀원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프로 첫 승이잖아요. 기분이 많이 좋으시죠?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최강민!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행복하죠. 제일 행복하죠. 그 에너지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요. 네. 진행복.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최종민 선수 하면은 지금 코치님한테 SBS에서 진행했던 승전 파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 어쩌게 그라운드가 굉장히 약점이었어요. 보이고 있는 최강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계속 했습니다. 계속 안 되는 부분이어서 계속 맞부르고 맞붙이고 계속 하면서 그 그래플링 능력을 그나마 좀 향상시켰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팀원들이 계속 시켜줘서 그런 부분들을 타격을 좀 많이 제외하고 그래플링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다음 대회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5경기 멋있게 승리했습니다. 최강민 선수였습니다. 현재는 이 선수에게 좀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만큼은 아직까지 청춘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체력이 끝까지 약간 남아 돌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끝까지 상대방을 뽑으려고 했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현진은 왜 이렇게 셉니까? 그렇습니다. 네. 36살의 어떤 백전 노장에서 나오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굳건한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지는 6매치 이제 라이트급으로